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다 보면 송금 시 간혹 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나 재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숫자 때문인데 실제 숫자 오류로 인해 발생한 터무니없는 끔찍한 실수는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2013년 1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만 명의 빈곤 가구에 1억 8,800만 유로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 이후 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5유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15,500유로를 받는 등 당초 계획된 전체 지급액은 180만 유로였지만 실제 지급액은 무려 100배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시의회는 급히 회계 경영 컨설팅 업체인 KPMG를 불러 이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뱅킹 소프트웨어에 설정된 화폐 단위가 유로가 아닌 센트로 설정되어 있었던 게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암스테르담 시의 재무 담당자가 잔고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해야 했지만 이를 놓친 것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100배에 가까운 잘못된 지급이 이뤄졌음에도 지급액은 240만 유로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됐습니다. 스위스와 독일은 라인강을 지나는 기존 교량이 혼잡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새로운 라우펜부르크 교량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같은 설계에 기반을 둬 각자 강가에서 건설을 시작해 교량 중간에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완공 직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국이 건설한 교량의 높이가 무려 54cm의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사실 양국은 애초 기준을 두고 있던 해수면이 달랐습니다. 스위스는 지중해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했지만 독일은 북해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인데 문제는 양국의 건설 주체들이 해수면 차이가 27cm라는 걸 알았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데 있어 반대로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해 27cm의 차이를 독일 측이 더 높은 54cm로 두 배 더 벌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는 막대한 비용을 더 투입해 독일 측이 높이를 낮춰 연결됐습니다. 1983년 에어캐나다 143편은 오타와를 출발해 에드먼턴까지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행 중 12,500m 상공에서 연료 부족 경고가 발생했고 급기야 연료가 바닥나 항공기는 글라이더처럼 무려 100km를 활공해 매니토바주 김리에 불시착했습니다. 운 좋게도 두 명의 경상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1970년 캐나다는 기존의 영국식 측정법을 버리고 미터법을 공식 채택했는데 당시 캐나다 항공사 중 미터법을 처음 적용했던 에어 캐나다에서 담당 직원이 단위를 차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급유가 진행되던 당시 담당 직원은 연료량을 킬로그램으로 이해했지만 실제 연료는 파운드 단위로 급유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급유만 이뤄지게 됐습니다. 스페인의 국영조선소인 나반티아는 스페인 해군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수행하며 4척의 S-80급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건조가 이뤄지던 첫 S-81함인 이삭 페랄은 2013년 거의 완성 직전에 커다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설계 시 예상했던 잠수함의 무게가 실제 건조 시에 75톤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수함이 잠항 이후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는 누군가 개선 도중 소수점을 잘못 입력해 3개형을 썼어야 했지만 1개만 써서 무게 오류를 불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스페인에서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미국의 잠수함 설계를 맡아온 일렉트릭 보트가 1,4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에서는 우리 사주 소유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지급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배당돼 직원들 계좌로 입고됐습니다. 이때 입고된 주식은 무려 28억 주로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5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했는데 당시 이들의 매도는 잘못 입고된 것임을 알고도 이루어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이들은 모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1991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의 미군 기지는 이라크로부터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무려 28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인데 당시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당국은 이에 대한 분석을 급히 진행했고 이후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애초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시간을 10분 1초 단위로 측정했지만 컴퓨터의 이진법으로는 측정된 시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부득이 이를 반올림에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무려 100시간 연속 가동돼 반올림으로 인한 시간의 오차가 너무 커진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거리 측정 시스템이 불능 상태가 되어버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미 육군은 바로 다음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해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1943년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은 전략지인 길이 4km, 폭 600m의 타라와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라와는 만조가 되어야만 물에 잠기는 암초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륙을 위해서는 이를 잘 계산해야 했습니다. 상륙정을 띄우려면 최소 4피트의 수심이 필요한데 타라와는 봄철 조수시간 동안 만조시 6피트 이상의 수심으로 암초를 덮었지만 간조 때는 그렇지 못했고 게다가 수심의 상승 하강 시간도 불규칙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확보한 자료는 1841년 미 해군이 작성했던 조속 자료가 전부였습니다. 이때 미군은 영국 수로국을 위해 수년간 타라와의 조수 데이터를 기록했던 뉴질랜드 해군의 홀랜드 소령으로부터 상륙 예정일은 만조가 아니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군은 이를 무시하고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경고처럼 D-Day 당시 상륙을 위한 상륙정은 암초에 걸렸고 이에 해병대원들은 상륙정에서 내려 해안선으로 직접 진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해병대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받습니다. 타라와를 점령하긴 했지만 무려 3,8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로키드 마틴과 함께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화성기후 궤도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998년 12월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화성기후 궤도선은 정상적으로 화성에 도달했고 화성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그렇지만 화성기후 궤도선은 나사와 교신에 실패한 채 사라졌습니다. 이에 나사에서는 긴급히 원인 파악에 나섰고 이후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내비게이션 팀은 계산에 밀리미터와 미터의 미터법을 적용했지만 록히드 마틴에서는 중요 가속도 데이터를 인치, 피트, 파운드에 영국식 체계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는 록히드 마틴의 가속도 판도값을 미터법 측정값으로 착각했고 이후 화성기후 궤도선이 9개월간 비행하는 동안에도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단위 착오로 인해 화성기후 궤도선은 예상보다 너무 깊게 화성으로 진입해 당초 150km 상공의 궤도가 아닌 57km 상공의 궤도에 안착했고 이로 인한 대기 마찰과 기압 등으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고속열차가 프랑스 전역에 1200개 달하는 여기의 플랫폼보다 폭이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의 알스톰과 캐나다의 봄바디어에 40억 달러의 예산으로 1860량의 열차가 발주된 상태여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애초 프랑스 내 역마다 플랫폼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열차 발주에 앞서 선로 주변 공간의 측정이 이루어졌었지만 이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축된 지 30년 미만의 역 플랫폼 데이터만 제공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실제 당시 프랑스의 1200개 역사의 플랫폼 중 대부분은 구축된 지 5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는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2005년 12월 일본의 미주오 증권은 제이컴의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팔려다 61만 주를 1엔에 매도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급히 이러한 매도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매도 주문 철회를 시도했지만 하필 도쿄증권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취소 주문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미주오증권은 어쩔 수 없이 막대량의 주식을 되찾고 이 과정에서 407억 엔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주오증권은 이 중 404억 엔이 도쿄증권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문은 당시 제이컴의 전체 주식수의 42배에 달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패핑거라고 불리는 이러한 주문 실수가 아주 간혹 발생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UBS가 일본의 덴츠 상장주 61만 주를 16엔에 매도 주문했다가 급히 취소했던 사건, 리먼 브러더스가 BP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식을 부주의하게 매도하려 했던 사건 등이 있었고, 국내에는 옵션 만기일을 잘못 입력해 462억 원의 손실로 파산했던 한맥투자증권이 있었습니다.